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나 발언이 기존의 입장과도 전혀 다르고 실질적으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 당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고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의원님들 반갑습니다. 2월 임시국회는 오늘 본회의가 있고 27일 날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. 오늘 보고될 걸로 예상이 되고 27일 2시 반이 지나서 표결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래도 또 선전 여하에 따라서 홍보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나 발언이 기존의 입장과도 전혀 다르고 자신들이 한 말과도 다르고 이 실질적으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 당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만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저래가 되겠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데 카드 뉴스라든지 정리된 우리의 논리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공개 시에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 영장의 내용을 다 요약해 드리고 법리적인 면에 대한 설명과 자료 배포가 있을 텐데 적극 활용하셔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 현황을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우리 의원 숫자들이 적습니다. 3명 아니면 4명인 소위원회가 많은데 한두 분이 빠져버리면 저쪽은 5명, 6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2명 정도밖에 안 돼서 어렵다고 간사들로부터 하소연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걸로 바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 소위원회 활동과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석을 좀 게을리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원내대표단에서 법안 소위에 다음날 있을 참석 여부를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법안 소위는 절대 빠지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27일 표결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을 한 표 한 표가 의미가 있게 카운트되는 그런 데는 열일을 제쳐두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출석 여부를 보좌진들에게 확인을 하는데 미정이란 답이 어제까지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참석 여부를 꼭 좀 확실히 밝히셔서 한 표도 우리가 이탈하거나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 차례 질문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다 부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표결 앞둔 민주당 의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.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노웅래 의원의 예에 비추보고 또 보도된 의총을 통한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똘똘 뭉쳐서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몰아가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만은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첫째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고민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7일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지금 예단하는 것은 빠릅니다만은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냐 이런 것들이 27일 날 판가름 날 걸로 생각합니다. 오늘 장동혁 의원이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영장 내용 좀 보셨을 때 어떠세요? 구속영장이 1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러죠.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일일이 구속영장을 숙독하기가 어려워서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으로 하여금 요지를 오늘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구속요건인 사안의 중대성,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, 도주의 우려 이런 것에 관한 장동혁 의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. 그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추어졌는지를 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